ASMR입니다. 사실 제가 영상을 이전에 하나 찍었어요. 그건 제가 준비를 꽤나 한 영상인데, 굉장히 장기간 영상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드는 결과물이 아닐 것 같다는 그런 불길한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뭐 하나를 더 찍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요즘 시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언제나 우리 여러분들은 물론 제가 준비한 것도 되게 좋아해 주셨지만, 즉흥적으로 뭔가를 했을 때또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런 자연스러움이 좋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에 힘입어서 제가 뭔가를 즉흥적으로 하는 영상을 찍으려고요.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아이디어나 계획이 없기 때문에 되게 짧을 거예요. 제가 뭘할 거냐면요. 짜잔. 이게 뭔지 아세요? 힌트. 이게 뭐게요? 이게 겔랑 구슬 파우더예요. 제가 이거를, 산 지는 꽤 됐네요. 거의 한달된것 같아요. 한달 넘었네요. 두 달? 더된것 같은데. 순전히 비디오를 위한 그런 목적으로 산 것이 맞죠. 비디오 찍고 싶어서 샀는데, 그런 패키지를 뜯으면 안 됐는데, 뜯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이 조금 늦어지면서 그냥 사용해버렸거든요. 나중에 메이크업 영상, 메이크업 롤플레이 영상을 찍게 되면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기회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그런 영상 찍을까 해요. 되게 소소하다. 사실 저는 별것 없는 그런 ASMR 영상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심플하고 그냥 너무나 일상적인 소재로 영상 만드는 것들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건 우리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요거 탭핑하고 안에 열어서 보여드리고 핸들어 보기도 하고 브러쉬용해서 발라봐드리기도 하는 그런 간단한 영상 준비했어요. 이거는 이 영상은 조금 소다가 많을 수 있어요. 스테인리스 그런 것 같아요. 잘. 저는 이거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서 유리거나 종이 같은 그런 소재일 줄 알았어요. 예전에는 그런 소재였던 것 같거든요.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서. 리뉴얼 된 건데,
보시면은 이쪽은 꽃 모양이에요. 패키징은 프렌치 발음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알려주세요. If you are able to read French and if you know how to pronounce French, please let me know how to pronounce the brand name Guerlain in French. Guerlain. 검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Meteori. Hold on. Meteori. Meteorites. 어떤 거는 캐피로 대문자로 쓰고 어떤 거는 소문자로 쓰고 그랬는데 네 Meteor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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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eorites. 근데 저는 이 한국 이름이 마리오네트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었나 봐요. 페이스 파우더라고 써있고 Made in France 이고요. 개봉 후 12개월이 유통기한이라고 해요.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하이라이터 쓰세요? 저는 로라 메르세 거 쓰고 있는데 최근에 그게 어디 갔는지 잘 안 보여요. 하나 사려고 하거든요. 저는 코끝에 이렇게 살짝 발라주고
아이브로우 바로 밑에 브로우본 이쪽에 좀 발라주고요. 가끔 이제 인중 이렇게 발라주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하이라이터 아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참고할게요. 사실 제가 이런 그냥 별거 없는 듯한 영상을 찍고 싶었던 이유가 많은 분들이 댓글로 캔디즘님, 아무거라도 좋으니까 그냥 영상을 찍어달라고 부담 없이 캔디즘님은 뭐 아무 도구 없이 핸드 무브먼트만 하고 수다만 떨어도 졸리다고 그렇게 말씀해주신 분들이 많아서 진짠지 한번 보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부담 없이 수다 영상을 한번 찍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렇게 흔들면 구슬 알갱이를 소리가 나요. 뭐라 그랬지? 스펀지 같은 게 있어요. 이거를 빼면 이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걸 빼면 이렇게 또 빼면 이렇게 구슬들이 들어있어요. 너무 예쁘죠, 색깔이. 아, 소리도 좋아. 저는 요 소리 되게 좋아하거든요. 엘프 것도 좋았는데 이게 좀 더 구슬의 양이 많고 일정하지 않아서 그런지 좀 더 묵직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통통한 브러쉬예요. 이거는 제가 직접 쓰는 브러쉬고요. 되게 부드럽더라고요. 이거 어디서 샀지? 네, Make Up Forever에서 산 것 같아요. 되게 부드러워서 좋아해요. 이거를 좀 문질문질 해볼게요.
이마 쪽. 여러분은 제가 어디 좀더 발라줬겠다, 더 발라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위 있으신가요? 여기 눈 바로 밑이요. 네, 그거는 조금 작은 브러쉬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펜 브러쉬에다가 이렇게 붙였어요. 눈 밑에 이쪽 부분하고 그리고 코랑 큐피보 여기 인중 쪽 입술 바로 위까지 발라봐 드릴게요. 거기 바르면 되게 예쁘더라고요. 일단 여기
영상은 그냥 제가 짜투리 시간에 담아서 별다른 계획 없이 그냥 찍은 거기 때문에 큰 기대감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되게 오랜만에 재밌게 찍은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요즘은 해요. 영상 찍을 때 내가 그동안 했던 것들을 굉장히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했던 그런 트리거들을 그런 다른 발전된 모습을 그런 생각들이 종종 들어요. 사실 제가 영상을 전혀 안 찍은 건 아니고. 이전에 페이스 마사지 영상을 찍었어요. 그걸 찍고 나서 제가 예전에 올렸던 핸드 무브먼트 장인의 얼굴 마사지 그 영상을 봤는데 제가 봐도 그때가 더 잘하는 거예요. 굉장히 거만한 말처럼 들렸을 수도 있겠어요. 나의 라이벌은 과거의 나. 정말 저는 예전보다 더 잘하고 싶어요. 예전만큼만이라도 잘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유튜브에 너무 신경을 못 썼죠. 제 일이 이렇게까지 바빠질 거라고는 일을 시작했을 때 정말 몰랐어요. 그걸 알았다면 일하는 거에 대해서 이 일을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고려했을 것 같아요. 기왕에 하게 된 일이고 그래서 하고 있긴 한데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저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저에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조금 부담스러워서 아직 잘안 하게 되는데, 조만간 뭐 제가 그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쑥스러워서 영어로 할지도 몰라요. 예전처럼 영상을 부담 없이 그냥 즐기면서
흐르는 대로 진행하면서 그렇게 찍는 날이.